예, 연합뉴스 TV 최지숙입니다. 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외하면 최근 여사님과 관련해서 계속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 결국은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 개입이나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교 일정을 포함해 대외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답이... 가만히 있으니까 요약을 하면 지금 우리 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걸 요약을 하면 자, 맨 마지막에 뭐 대외 일정 그죠? 대외 일정, 대외 활동 문제 그다음에 여사님의 이제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한 입장이 네. 어떻게 네. 되시는지 하고요. 네. 그 앞서 여쭤봤던 것은 이제 국정 관여에 대한 네.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쭤봤습니다. 네. 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요새 뭐 회의 때 막 참모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그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거를 뭐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과거의 역대 그 대통령 그 부인들한테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좀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서 그 좀 대통령이 뭐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정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어찌 됐든 제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거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저도 뭐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떤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사가 아주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삼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보고도 딱 계통을 밟아서 해야 되고 이런 직보라고 하는 거 저는 물론 직보 라인도 좀 있긴 해야 됩니다. 기존 조직을 또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의 또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외교 그 관례상 또 어떤 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네. 또 뭐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최 기자님. 국정마비의 확인사살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보통 사람 기준으로도 지성마비 상태입니다. 공천 추천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진술은 이후에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어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했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에 치명적 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국가 최대 위협입니다. 목적도 내용도 정리 안 된 급조 회견을 통해 조중동의 고언도 여당 대표의 재언도 당정의 조율도 대통령실의 정무 보좌 기능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간도 종료 직전입니다. 함께 쓸려갈지 국민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보수 언론의 충고라도 깊이 새기며 나라와 보수를 살릴 마지막 고비에 의인 10명의 양식과 애국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뽑았던 대통령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말이 안 통하고 무능을 넘어 국익의 최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